알아. 어울린다는데. 알로, 알로. 알로. 알로 이마. 예, 예. 알로 이마. 오이시, 오이시네. 오이, 오, 오, 오이시네. 맛있어요. 알로. 알로, 알로 이마. 알로 이마. 안녕하세요, 한태입니다. 진짜 대구의 저희 엄마 경희 씨가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베트남 갈 때 입으라고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봐요. 센스 진짜 쩔죠. 원단 고른 거 봐. 와. 자, 이거는 바지입니다. 이것도 만들 거예요. 죽이죠. 손수건도 만들어주셨어. 저니까 소화합니다. 지금 시간 한 5시 반쯤 됐거든요. 해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데 저희는 오늘 성자 야시장이라고 하는 나이트마켓 갑니다. 다낭에서 가장 크다고 들었어요, 야시장 중에. 뭐 각종 먹거리도 있고 뭐 팔고 뭐 하는데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금토일 저녁 9시에 용다리에서 용머리에서 불도 뿜고 물도 뿜고 하는 용쇼를 한대요. 와, 뜨겁다. 진짜 뜨거워요. 물이 쏟아지는데, 와, 물 한 바가지만 왔어요. 미치고버리겠네. 와, 그거 보려고 형님하고 저녁에 나왔습니다. 자, 저희는 용다리로 향하고 있고, 그 선자 야시장은 위치가요 용다리 끝, 그 끝은 꼬리가 아니라요 용, 그러니까 머리, 용물이 발에 앞에 있는 시장을 선자 야시장이라고 합니다. 어? 왜 이리로 가지? 저리로 가야 되는데? 예. 아, 뭐? 예. 아, 이게 예. 대뱀 선자. 선자. 오케이. 아, 그럼 이게 저까지 되구나. 자, 여기가 선자 야시장이거든요. 영어로는 솜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 저걸 선자라고 발음하구나. 나이트 마켓. 이걸 사서요, 여기 즉석에서 먹을 수도 있고, 용머리에 집단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벤치가 있대, 테이블이다. 거기서 보통 사서 그 앞에서 먹으면서 용쇼를 볼 수도 있고. 깜짝이야. 예, 예. 왕국 사자. 아니, 나는 안 먹어. 망고 스무디가 맛있어요. 망고. 그냥 망고 스무디? 나는 안 먹어. 니는 왜 그래 안 먹냐 그러는데 달아서요. 아니 배불러. 제가 군것질 같은 거 잘 안 해요. 저 형은 달달하고 오락 좋아하고. ATM기에서 돈 뽑았다고 너무, 오늘 너무 과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막 택시비도 다 내고. 택시비 얼마? 1,000원이야. 2만도 1,000원. 택시비 1,000원. 형, 저 천천히 돌아다니고 싶대요. 가도 와요. 저 걸음 또 빠르잖아. 아, 이게 그거구나. 그것도 맛있겠다. 헬로, 잠깐만, 잠깐만요. 오빠, 잠깐만요. 저 싱싱해 받으세요. 알아요, 마시드가 알아. 그 좀, 저 좀, just look around, look around, please. 나와. 나와. 헬로, 잠깐만, 잠깐만. Wait, wait. 와, 여기 꼬리 흥청하네. 알아요, 알아요, 랍스. 나도 싱싱이 오니까 밤 싱싱이 한 마리. 이 캐스 밤 밤이. 혼자서 다 못 먹어요.
I'm alone. Alone. 저기 옥수수 눈띠 다 보고. 와. 근데 뭐 비슷비슷하다. 나 고기 먹고 싶은데. 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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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샘 앤 바비큐. 자, 이게 땡긴다. 자, 뜨거워가지고 손가락을 이게 땡긴다. 네, 뜨거워. 오케이 바비큐 치킨 미포케 바비큐. 네. 오케이 잠깐만요. 알아요. 싱싱해 보이네요. 예, 싱싱해 보이네요. 55만 더 한 마리. 예. 오일 발라놓은 거. 파는 건 전부 다 비슷비슷하다. 너무 비슷해. 그래, 아니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비슷해서 가격들이. 이게 시장 6시에 개장한다고 했는데 저희 지금 5시 30분에 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했는데 갑자기 땀을 흘리는 이유가요. 이 바베큐 집들이 곳곳에 있어. 더워. 아, 잠깐만요. 잠깐만. 플리즈 루컬 라운드. 아, 이게 다 뭐라고. 이게 되게 뭐라고. 이게 땡긴다. 뷰티풀. You are beautiful. 예쁘다는 말은요, 반다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라떼 먹을래요? 잠깐만요, 친구. 아빠, 우리 라떼. 알겠어요. 잠깐만요. 형님, 나 바베큐 좀 돌아가는 거 있죠? 돼지고기. 나 저기 땡겨. 오늘 꼭 먹을 거야. 30만 동. 아, 깜짝이야. 어머야, 무서워. 그냥 당신이 예뻐요. 안녕하세요. 아빠. 잠깐만, 여기가 한국이야. 베트남이야. 왜 다들 한국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삼겹살 맛있어요. 자리 유기. 아, 저거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맛있어 보이는데? 물어볼까? 진짜 한 바퀴 돌고. 아니요, 나 커요. 나 아까 빵 조금 먹어서 아직 배가 안 고파. 조금씩 먹고 돌아가면 안 돼요? 여기서 요거 조금 먹고 저거 먹고. 아직 안 익은 거 같은데? 이거 다 익었어요? 아, 뜨거. 삼겹살 맛있어요. 지금 먹을 수 있어요? 네, 마세요. 마세요. Can I eat now? 그러면 어떻게 봐? 한 덩어리? E-bride. 아, 뜨거다. E-bride. 야, 어디로 갈래? 뭐? E-bride. 그러니까 how much? 13만 도 하나. 하나 13만 도? 비싸요. 2,500원. 2,500원? 둘이서 2,500원 먹을까? 그러면 아, 뜨거. 그러면 요거 한 덩어리. 아, 너 두지. 소양보다요. 근데 이거 어디까지 다 한금 들어가지고? 지금 가격 이렇게 보시면요. 나중에 소양 영상 보여드릴게. 소양보다요. 전부 다 500원씩 비싸요. 여기도 전통 시장인데요.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을 삽니다. 싸게 보이지만 안 싸요. 이 일대가 먹거리 시장이고요. 이제 안으로 더 들어가면 액세서리부터 시작해서 뭐 자파, 스카프, 뭐 온갖 게 다 팝니다. 그리고 제 태국 영상 보시면요, 이렇게 앉은뱅이 의자 영상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의자들이 겁나 작아요. 의자가 다리가 다 발이 작은 것 같아요. 의자 작아. 엉덩이가 다 휘어 나오잖아. 그게 불편해서 오래 못 앉을게 하려는 습관 같아요, 내가 보기에. 아니, 키들이 작아. 베트남에서 야시장에서 먹는 첫 음식입니다. 이름 뭐? 몰라. 죽여? 이거, 야 말도 안 했는데 두껍하게 썰었다.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양이 많다.
평소 먹을 때 이거 몇 그램 먹는 거야? 400g이 400g에 6,500원이면 괜찮나? 괜찮은 거지. 태국과 비교해 줄게. 안고 태국은 이런 거 안 팔아서 먹어도 이거 영상 있어. 오케이. 야. 내 영광이 있어.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요. 몇 사람들하고 화장 통화를 몇 번 했었어. 결국은 세 명 정도 그랬어. 나보고 엠마 닮았대. 둘이 다 닮았대. 이목구비가. 저는 성형 안 했고요. 엠마는 많이 고쳤습니다. 턱선이 좀 비슷한 건 맞아. 걔랑 내가 턱선이 좀 근데 엠마가 저보다 2kg 더 나갑니다. 키는 저보다 2cm 작으니까. 여기 소스가 있거든요. 너무 달아. 소금 날라가. 스위트 칠리 소스. Excuse me. Do you have salt? Salt? Salt. S-A-L-T. 아, 왜? 네. Salt. 난 별로 안 해,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식초야. 식초만. 맛있어. 아니야. 남불라, 남불라. 몰라. 나쁠라고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식당에 소금이 없을 수가 있어? 이 시즈닝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가능했지? 가능했지? 어떻게 했지? 호텔만 뿌린 거지. 아까 형님 이거 주문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 아까 밤에 먹어가지고 배부르다. 조금 더 걸어가서 먹자. 근데 겁나 잘 먹었어. 쉬지도 않아. 근데 솔직히 이게 숯불구 고기들은 쑥맛을 먹잖아. 불맛. 근데 소스 향이 강해버리고 다 다르죠. 그리고 여기 다낭과 호이안은 한국사람들 워낙 많아가지고 이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사람들 입맛에 많이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쌀국수집 가잖아요. 물어봐. 고수 넣냐 마냐 물어본다니까. 왜냐면 호불호 좀 있잖아요. 아니 풀떼기 뭔 풀떼기? 민트. 민트 맛있다. 아까 맛있다. 박하 재료가 되는 민트나 이렇게 싸만 싸먹어볼게. 자, 민트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안 어울려요. 민트향 너무 강해. 형님 여기 아시아 이름 뭐? 선자 와서 처음 방문한 이 삼겹살 집인데 목사랑 진짜 삼겹살 집인데 오이 좀 더 달라니까 이거 먹고. 다낭과 호이안이 좋은 게 뭔가 하면 사실 이런 데는 대부분 관광객이기 때문에 우리는 뜨내기 뜨내기 손님이야. 근데 사람들 안 그래요. 뜨내기 손님 취급을 안 해. 제가 정확한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베트남 호이안과 다낭의 전체 경제의 25%가 한국인 관광객으로 여기 오면 국뽕 느껴 못 느껴. 이거 방귀니까. 니 오늘 왜 술 안 먹나? 형! 나 어디 갔어? 형, 제발 부탁 하나. 내가 솔직히 내 먹는 데 좋지 않아. 내가 뭐 그렇게 식욕 식탐이나 이런 없거든요? 근데 부탁 하나.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어떤 고기 먹을 때 비계 많은 부분 있죠? 지방 많은 부분은 나한테 안 배워주면 안 돼. 코즈 플리 코즈 플리 지방 은 지방 안 좋아해.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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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예 예 알로 이마 오이씨 오이씨대 오이 오 오이씨대 맛있어요.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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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알로 이마 알론! 알로이 마! 알로이 마! 알로이! 알로이 마! 자, 1차 삼겹살 일단 먹었고요. 더 걸어 들어가면서 조금씩 먹어, 조금씩 먹으면서 용다리의 머리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What's your name? 아, 론. What's your name? My name is Bo.
알로이 알로이 막 알로이 막 알로이 막 알로이 막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이시 오이시 알로이 마 알로이 마 오이시 맛있어요 재밌다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예뻐요 이거 여기 부산에서 일하는 애들 엄마들 다 이쁘다 다 이쁘고 한국말 다 잘해 아, 이게 전부 비슷비슷한 걸 파니까 Yeah. 아니 잠깐만 있어봐. 민호 민호. 할로이 막 안 해줘. 아 또. 아. 또다 이거냐? 여기 오면다. 와. 이 골대비네. 고객 장난 아니다. 열심히 산다. 정말. 잠깐만. 어디 갔어? 형 어디 갔어? 이게 좀 호객이 좀 덜하다 이게. 진짜. 형. 일로 가야 돼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야지 용대가리 나와. 내가 꼬리라며. 아, 나 머리띠만 하고 살긴 좀 거시기 한데. 모자 사고 싶은데, 형. 형, 내가 이런 모자 하면 좀 변태 같아. 형, 내가. 형, 나 소한다니까? 나 완전 소화해. 큰 거 잡아봐. 형, 큰 거 잡아봐. 가방에 안 들어가. 가방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얘기해 줄게. 어, 엄마 오고 봐 줄게. 자, 엄마 와봐. 인형을 좋아하는 인형이. 또 하시겠죠? 형, 봐봐. 언니들 봐봐. 언니들 걸어가지. 형님은 또 하시겠죠? 지금 저희는 식당가 넘어서 이렇게 아기자기한 뭐 파는 데 들어왔거든요. 모자를 하나를 이런 거 괜찮지 이런 거 남자 같은 거 이거는 완전 여자 거 아니 그게 여자 거 아니 아니야 여자 거랑 상관없어 근데 이게 키발이가 없어 알아 어울린다 근데 우리가 호객해도 잘 안 걸리는데 이게 겁나 크거든요. 이거 봐봐요. 이거 겁나 커. 이거 형님 좋아하는 인형인데. 몰라. 8개? 2,500원. 2,500원에 8개를 주면 이거 뽑을 수 있어? How many? How many?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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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 해봐. 형 오늘 ATM 돈 뽑아서 돈 많잖아. 부자잖아.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니라 기철로 만들어서. 이게 정확히 날아가는 게 그거 봐. 예, 날아가는 요령 게 없네. 꺾여, 꺾여. 형 봐, 너무 정직하게 하잖아. 날아가는 게 꺾인다고. 방향이 제대로 안 나간다고. 아이, 세게 던져야지. 아이, 머리를 넣어. 이렇게 던져야 되겠지? 세게.
방향선 일직선 안 나는데 그거 봐봐 위로 올라가 괜히 했어 기본이나 나한테 올리는 거 하나 골라줘 당근? 아니요 그거 뭐 엠마나 좋아하지 나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내가 할게 씨발 몸이 돌아갔어 아 욕 좀 하지 마 오 나 이거 마음에 든다 아 내가 뭐 큰 거 뽑아주려고 그랬는데 능력이 안 돼서 이거밖에 못 뽑았다 생일 축하한다 제가 오늘 생일이에요 형님이 그래도 능력이 안 되셨지만 예쁜 거 뽑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난 이거 빵빵빵 여행지 오셔서 지퍼라이터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거 공항에서 다 뺏겨요 이거 화물칸에도 실을 수가 없고요 주머니에도 못 차요 지퍼라이터 다 뺏겨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예쁘죠? 예쁘게 보이죠? 선물하고 싶죠? 뷰티라이터도 안 돼 맞아요 이거 터보는 돼 터보 터보는 되는데 주머니에 장착은 되는데 이런 기름 넣는 라이터 있죠? 휴대도 안 되고 다 뺄게요 뭐야 이거 욕머리를 향해 향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걸 팔아요 아구 예뻐라 용머리잖아 어디가 머리라는 거야? 그거는 뭐지? 여기가 아까 꼬리네 아니 저희가 꼬리고 우리 꼬리에서 용머리 걸어온 거야 봐 용머리잖아 앞에 보이시는 이 입구가 용머리고요 여기 보시면 용머리 입구에 이렇게 겁나 많은 의자 보이시죠? 테이블 보이시죠? 이게 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음식 사서 여기서 음식을 사 그리고 용머리에 이 쇼를 관람합니다 이 좌석이 1등석이겠네 용머리 보이시죠? 안 안고 온다